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범위 확대와 함께 자원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송 이사장은 진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교계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은하 기자입니다. 송현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. 송 이사장과 진우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과 사찰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. 진우스님은 특히 국립공원 내 사찰님의 비중이 7%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뭐 비중면으로 보면 뭐한7% 정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이 밤잠 안 자고 거기서 막그 숨어서 그냥 망 보고 그렇게 보존을 해왔어요. 예, 그러한 덕분으로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들이 이제 유지가 돼 왔고.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숲을 지켜온 것이 사찰이었다며 사찰의 문화유산과 역할을 빼고 국립공원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. 송 이사장도 국립공원 내 사찰의 역할에 공감하며 문화유산 지구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. 86개인가 이렇게 문화유산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 지정하는 범위가 이제 좀 개선을 좀 보기 어렵는지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유산지구 범위 확대와 함께 자원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에 이제 국립공원 관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자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. 우리 자연자원 조사라든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자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할수 있도록 중점을 약간 균형에 맞게 이렇게. 송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불교계의 협력을 당부하며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.